레이쇼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쇼는 그냥 프랙션이에요. 분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다. 대부분 같습니다. 하나만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른지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a, b분의 a는 이렇게 a to b, a 대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섯 개, 0에서 1까지, 그죠? 0에서 1까지의 간격이 다섯 개가 있고, 그죠? 그 중에서 세 개가 오렌지색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수로 표현하면은 5분의 3이죠. 5분의 3이 되고 레이시오로 표현하게 되면은 3대 5, 그죠? 3 to 5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3 to 2, 3대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와 B 사이에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콜론이 있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의미,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분수의 경우에는 이 B가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레이쇼의 경우에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자, 보면 A ratio is an ordered pair of numbers. Ratio는 ordered pair. 이제 ordered pair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숫자의 ordered pair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는 쌍을 말하는 거죠. Written A to B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Really, B가 제로가 아니다 말이죠. B is not 제로. 그렇죠? B is not 제로. 이것 콜론 읽기로는 그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2라고 있습니다. 2. 영어 2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것은 이제 콜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은 분수가 보면은 bn분의 an 이거로 b분의 a죠. 이건 우리가 분수의 기본 성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레이쇼에서도 an to bn 이걸 a to b 같습니다. a to b에다가 어떤 숫자 n을 곱해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 보면은 3대 2 흰 분수로 따지면 5분의 3입니다. 이거는 그죠? 5분의 3인데 레이쇼로 할 때는 이것을 3대 5라고 하거나 다른 점이 그거예요. 3대 5라고 하거나 3대 2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분수와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3대 5의 경우 양쪽에 예를 들어서 분수의 경우도 이 3에다가 분자 분모에다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15분의 9가 되죠. 플레인 텍스트로 바꾸고 이거는 양쪽에다 3을 곱해주면 이거로는 15분의 9 그러니까 5분의 3은 15분의 9와 같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쇼 역시도 곱해줘서 3대 5는 3에 3을 곱해서 9 5대 3을 곱해서 15 9 to 15 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b분의 a가 만약에 d분의 c와 같다. 만약입니다. 이거 만약 이러하다면은 이러하다면은 a 대 b, a to b는 c to d와 같다. 말입니다. 이게 만약이 맞다면은 if죠. if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then. 그죠? then then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if입니다. if 이라하다면은 then 이라단 말입니다. a to b, c to d와 같다. 그죠? 이게 레이셔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션과 기본적인 성격을 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b가 제로가 될 수 없다는 점하고 레이셔는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 그죠? 분수는 이거는 무조건 하고 5분의 3으로 줄여야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0과 1 사이의 간격이 5개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하고 분자는 분모는 5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레이쇼의 경우에는 이것을 3대 5라고 적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3대 2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경우로 적었는지는 그때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